볼까나.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저건 뭐야?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생태계다라고 할 게, 생태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치. 많이 들어봤죠. 그럼 뭘 우리는 생태계라고 할까? 생태계를 뭐라고 할까? 생태계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물 군집이라는 게 있어. 이제 생물 군집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물 군집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생물 군집에 있어. 이 생물 군집에 있어. 여러 이제 생명체들이 어울려 사는 거. 우리 그거를 생물 군집이라고 해. 이 생물군집과 뭐가?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계야. 생태계. 여기 생태계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걸 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저기 생물 분집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자, 우리는 각각 개개인 생명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지칭해요?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 너와 나는 뭡니까? 연결고리입니까? 뭡니까? 하나의 각각의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체라고 부르죠. 개체. 그치? 독립된 생명체 하나를 우리는 개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무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뭘 형성하느냐? 개체 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개체 군. 개체 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체들의 무리. 그러면 여기 있는 개체들은 다 같은 개체들이야? 다른 개체들이야? 같은 개체들이죠. 같은 개체.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이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연이, 나, 뭐 다른 애들 모이면 뭐야 그게? 다 사람의 무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개체군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는 단일종 하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종, 단일종을 의미합니다. 네, 개체군이 되고 이 개체군이 모이게 되면 뭘 형성하느냐?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 모임이 군집이라는 걸 형성해요. 군집. 자, 군집은 이제 단일종들이 모인 개체군들이 여러 개 모인 거니까 여러 종이 섞여 있겠지. 여러 종들이 섞여 있게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군집들이 군집과 자연 환경이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생태계가 되는 거야. 있으니까 우린 이러한 걸 생태계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군집과 자연환경이 어울려져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러한 생물군집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생태계라고 하는 게 크게는 뭘로 나눠볼 수 있냐면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생물적 요소라는 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생물적 요소가 위에 설명한 생물 군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물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생산자라는 무리가 있어. 생산자라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라는 무리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해자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우리는 생물적 요소를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명체다라고 하는 건 생명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기본 단위체가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포를 이루는 여러 물질들을 보면 우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이 생물적 요소를 지칭하는 그 중심이 된 건 뭐냐? 유기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산자라고 하는 건 뭘 만들어내는 친구들?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합니다. 유기물을 생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야기하면 얘는 유기물을 뭐 한다? 유기물을 합성하게 된다. 유기물을 합성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소비자는 뭘 소비하는 거야? 소비자는 뭘 소비하겠어? 그치? 유기물을 소비하겠죠. 유기물을 소비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분해자는 유기물을 뭐하는 거다? 분해하는 친구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이제 무기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분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산자에게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자, 유기물을 합성한다 라면 누가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들이 하죠. 식물 여러 식물들이 유기물을 합성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조류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길이나 식물 그 다음에 소비자는 유기물을 소비하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분해자는 뭘 하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어떤 종류들을 지칭을 하느냐? 여기는 보통 균류나 세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분해자에 속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유기물을 합성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더라.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저 유기물을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돌려주는 역할. 그래서 이러한 새 묶음의 이런 친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물질의 순환을 도와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생물적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럼 이제 뭐 있어? 비생물적 요소도 있겠죠. 그럼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봤더니, 아까 뭐야? 자연환경이 있었잖아요? 비생물적 요소는 자연환경. 이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환경.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자연환경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연환경 한번 떠올려봐요. 일단 비 빛이 있겠고 또 공기 또 육지와 바다는 뭘 결정해?
물의 여부를 결정해야죠. 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라거나. 이제 토양 조건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비, 공기, 물, 온도, 토양 등이 자연 환경의 요소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얽혀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되니 이 하나의 시스템을 생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생태계를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생태계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될 때 생태계는 크게 뭘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여기에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도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혹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또한 얘네들끼리도 서로 뭐 하겠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영향을 주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때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에게 각각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 생태계의 구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걸 봐야겠죠?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 자연 환경이 이 생물 분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비생물적 요소, 자연 환경이라는 게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각 나눠서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각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런 거야. 먼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첫 번째 빛과 생물의 관계. 그래,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빛의 세기도 있겠고, 빛을 얼마나 세게 도우느냐라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빛의 파장도 있겠고, 뭐 일조 시간도 있겠고, 이 여러 요건들에 의해서 생물 분집이 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처음에는 뭐 빛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건데, 자, 이거는 식물의 잎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잎을 그려볼 텐데, 자, 하나는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잎이 있어요.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다른 잎을 보니까 그 잎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얇게 되어 있는 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잎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잎을 양엽이라고 해요. 양엽. 그래서 양지식물. 양지식물의 잎을 양엽이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음엽이라고 합니다. 음지식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울타리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요? 되게 촘촘하게 생겼지? 이게 잎의 윗부분이거든요. 잎에서는 뭘 합니까? 그치. 그러면 주로 광합성 어디서 한다? 이 울타리 조직에서 한다.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을 수행하는, 광합성을 하는 주요한 부위죠. 근데 봤던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얇아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얇아요?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 반해 음엽은 어때? 울타리 조직이 얇아. 그러면 누가 더 광합성을 잘하겠어? 이쪽이 더 광합성을 잘하겠죠. 기왕이면 식물이, 기왕이면 식물이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유지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잎이 나뉘어져 있는 걸까? 그건 바로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의 효율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가 광합성을 수행하고 있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있는 잎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수행하는 잎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이쪽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이쪽은 뭘 의미하느냐? 광합성 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각각 양엽과 음엽이 광합성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자, 먼저 양엽을 보자면, 양엽 같은 경우는 이게
양역. 양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역은 그러면 어떻게 광합성을 하느냐? 음역은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뜨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음역입니다. 양역과 음역 좀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두 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0부터 출발을 했나요? 아니면 음수부터 출발을 했나요? 음수부터 출발을 했죠. 왜 그럼 여기는 음수부터 출발을 하는 걸까, 지금? 광합성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뭐 0이었겠지. 근데 0보다 아래쪽에 있네요. 왜 광합성량은 그럼 여기는 음수로 취급이 되는 걸까? 왜 여기는 음수일까요? 왜 그럴까? 왜냐면 여기는 뭐가 고려가 되어 있느냐? 여기는 호흡량 때문에 돼요. 호흡량. 식물은 호흡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죠. 식물도 생명체인데 당연히 호흡을 하겠죠. 호흡을 하니까 광합성을 아예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를 하겠지. 그러니까 호흡량, 여기는 뭐야? 에너지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호흡량만큼이 지금 음수값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이 호흡량은 음역이 많아요? 양역이 많아요? 호흡량은 음역이 많아? 양역이 많아? 양역이 더 많죠. 음수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호흡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걸까? 왜 양념이 더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세포가 더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포가 많다는 얘기는 이 세포를 굴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0이 되었네요. 0이 되었죠. 0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는 0이야?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요. 이 지점은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야? 이 지점이 의미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긴 0이야, 그러면? 여기는 왜 0입니까, 지금? 0인 이유가 뭐예요? 광합성량이 0이다, 라고 하는 거. 아까 호흡량을 통해서 음수값이었는데,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옴에 따라서 광합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가 광합성 0인 이유인데, 뭐가 같다? 뭐가 같다? 광합성량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광합성량이 호흡량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보상점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에너지 출입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빛의 세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빛의 세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이상 광합성량은 늘어나지 않아. 광합성량 더 이상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지. 왜? 공장을 돌리는데 이미 이제 포화된 거야. 공장을 아무리 열심히 돌리더라도 기계에 돌아가는 속도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세포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빛이 아무리 세지더라도 광합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뭐가?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겠지.
초대가 아니라 최대죠. 최대가 되는 거죠. 광포화점에서는 광풍의 최대다. 근데 음력이 광포화점이 높아요. 양력이 광포화점이 높아요. 양력이 광포화점이 높죠. 왜? 울타리 조직이 더 두껍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강한 빛에서는 양력이 광합성에 유리하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약한 빛으로 가보자. 누가 더 효율이 좋아요? 약한 빛에서 음력이 조금 더 높게 돼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 양엽의 광합성의 양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양엽이 수행하는 광합성의 총량이죠. 이만큼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호흡량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총 광합성량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실제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0점으로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생산한 에너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순수한 광합성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광합성량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총 광합성량은 어떻게 구해주는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뭐에서 뭘 빼주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나간 거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호흡량이죠? 따라서 총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건, 순광합성량은 어떻게 구한다? 뭐에서 뭐? 총 광합성량에서 뭘 빼준 갑시다? 호흡량을 빼준 갑시다. 그를 통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순광합성량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됐죠? 이해했나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두 번째는 자, 빛은 파장이라는 거. 아까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력과 음력이 나눠졌다면 이번에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어떤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물 속에서는 조류의 서식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식 위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 속이에요. 물 속인데 이 물에 이제 뭐가 비쳐? 빛이 비추겠죠. 빛 떨어졌는데. 자, 이제 안 비뚤어져 보이죠?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빛이 비추느냐? 빛이 쫙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각각의 영역마다 여기는 이렇게 적색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로는 이거 무슨 빛? 황색광. 그 다음에 더 깊이로는 이제 어떤 빛? 청자색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깊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심에 따라서. 그래서 얕은 부분은 어떤 빛? 적색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깊은 쪽으로는 황색광, 그리고 이제 청자색광,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죠. 빛의 이 파장이 깊이가 달라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빛이 들어갈 때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단파장일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서식을 하게 되느냐? 어떤 친구들이 서식을 하게 되느냐? 맨 위쪽 적색광이 비추는 이쪽에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서식하냐면 녹조류가 보통 서식을 합니다. 녹조류가 서식을 하게 돼요. 녹조류가 서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쪽 황색광이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뭐가 서식을 하냐면 주로 이제 갈조류. 갈조류가 서식을 하게 되고 완전 깊은 곳, 완전 깊은 곳에서는 뭐가 서식을 하느냐? 깊은 데는 주로 이제 얘네들이 홍조류가 서식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식지가 달라지느냐?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식지가 달라지느냐? 이건 바로 뭐의 차이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는 광합성에 사용되는 화장의 종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주로 녹조류는 어떤 빛을 활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뭘 주로 활용하겠어? 녹조류가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는 어떤 빛을 활용한다? 그치, 적색광을 활용한다. 갈조류가 여기서 하는 이유는 황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홍조류가 여기서 하는 이유는 청자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더라. 이제 보통 이제 녹조류는 우리가 돌말이나 핵상, 돌말이나 핵상 같은 게 여기에 속하고요. 갈조류는 보통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각각 어떤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파장을 활용해서 광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서식지가 달라지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름에 조류들이 막 번식을 하잖아요. 플랑크톤들이 번식을 하면서 보통 이제 강이나 호수에서는 뭐가 생기고 녹조가 생기는 건 얕은 물 속에는 이런 녹조류가 많기 때문이고 깊은 물 속에는 뭐가 많아? 홍조류가 많다 보니까 바다에서는 적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서식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빛을 1조 시간에 대한 내용, 1조 시간. 1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 동안 낮과 밤의 길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햇빛이 비추이는 시간. 1조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건 낮이 긴 거고요. 1조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건 밤이 긴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결정하냐면 꽃의 개화 시기를 결정합니다. 개화 시기. 꽃이 언제 피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 식물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냐면 장일 식물과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 좋아. 장일 식물은 언제 개화가 되는 거냐면 낮이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 장일 식물이고요. 단일 식물은 낮이 짧아지면 개화를 하는 게 단일 식물이지. 그래서 장애 식물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보통 꽃이 피는 거고 단일 식물은 가을 넘어갈 때 주로 이제 꽃이 피는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얘네들끼리
그건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네모 박스. 하루 동안의 일조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장의식문. 그 다음에 단일식물입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어느 경우에, 자,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밤이고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암기라고 하고요. 어둘 밝을 때를 우리가 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기와 명기의 길이가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할 때, 이때 암기와 명기가 똑같을 때는 둘 다 꽃은 피지 않아요. 둘 다 꽃은 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장일식물은 그럼 언제 꽃이 피는 거냐, 암기가 짧아지고 명기가 길어지고, 암기가 짧고 명기가 길 때, 이때 개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개화가 됩니다. 슬슬 시작이 되었죠. 그분이 오셨네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지 말고 빨리 쫓아내세요. 자, 그 다음에 단위식물 같은 경우는 언제? 암기가 길고 명기가 짧을 때, 이때 개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야. 얘가 낮이 길 때 꽃이 피니까, 그럼 중간에 한번 암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지. 중간에 암기를 넣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암기를 좀 짧게 하고요, 이 사이에 암기를 넣으면 개화가 될까 안 될까 라는 거랑, 그 다음 여기 이쪽 명기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 중간에 한번 명기를 넣게 되면 그러면 꽃이 필까 피지 않을까 라는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여기는 꽃이 피었고요, 여기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라는 거지. 자, 개화 시기는 뭐가 주요 포인트냐면, 암기의 지속 시간이, 암기 지속 시간이 뭘 결정하느냐, 개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장의식물 같은 경우는 낮이 길면 꽃이 피는 거잖아. 즉 암기가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 암기 이하로만 줄어들면 충분히 꽃이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기의 시간만 충분히 조달이 되면. 하지만 이쪽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일식물의 경우 한 개 암기가 지속되어야 뭐냐면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광을 비추면 꽃이 피지 않는 거죠. 한 개 암기가 지속되어야 꽃이 피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뭐에 대한? 빛과 생명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싫어하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보통 동굴 속에 산다던가 이렇게 이제 서식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일단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자, 온도와 온도와 생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온도와 생물, 즉 온도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물질대사에 관련을 합니다. 물질대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 이 온도에 따라 생활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물 같은 경우는 자, 정온 동물. 정온 동물은 이 온도에 대해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여기는 보통 이제 포유류나 조류 같은 경우죠.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게 되었냐면, 자, 포유류는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는데, 자, 여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우. 여우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자, 여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막에 사는 여우와, 자, 사막에 사는 여우와, 자, 사막 여우.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여유가 아니라 여우죠. 여우, 여우, 여우.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사막 여우는 어떻게 생겼어? 일단 몸이 일단 약간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 귀가 일단 크죠. 팔다리가 되게 깁니다. 가늘고 길게 생겼죠. 꼬리도 이렇게 길어. 이게 사막 여우의 모습이죠. 그치? 사막 여우의 모습인데, 자, 북극 여우는 어떻게 생겼어? 일단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사막 여우보다. 귀도 좀 작아. 귀도 좀 작고요. 몸집도 좀 이제 둥글럭적하게 크죠. 팔다리 짧고, 꼬리도 좀 짧습니다. 이게 북극 여우의 모습이죠. 딱 봐도 북극 여우죠? 딱 봐도 사막 여우? 뭐, 왜? 사막 여우, 북극 여우. 왜? 뭐, 문제 있어요? 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자, 일단,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 일단, 사막 여우의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치, 귀가 큽니다. 귀가 크고, 귀가 크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아니 팔은 아니지. 다리가 길다. 다리가 길다라는 특성이 있어. 자, 거기에 반해 북극 여우는 귀가 작고, 귀가 작고, 다리가 짧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라는 것은 말단부가 길고 말단부가 짧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몸집은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요. 자, 귀가 크고 다리는 긴데 반해 몸집은 작습니다. 대신 여우는 몸집이 커집니다. 귀가 작고 다리는 짧은데 반해 몸집은 커지는 거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막 여우의 경우 어떤 걸 하게 돼? 어떤 거? 얘는 더운 데 살잖아. 얘는 뭘 잘해야 돼? 열 발산을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다리가 길고 귀가 클 필요가 있지. 열을 발산, 뇌에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반해 북극 여우는 추운 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보온이 제일 중요하죠. 보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온이 잘 될 수 있도록 몸이 만들어져 있고, 사막 여우는 열 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죠. 그리고 굉장히 팔다리가 길게 생겼습니다. 몸이 좀 말랐잖아. 그렇게 된데 반해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생겼어? 피부가 하얗습니다. 굉장히 몸이 뚱뚱해요. 왜 그런 거야?
에스키모 산의 이 극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요. 왜? 보온을 위해서. 하지만 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까맣습니다. 왜? 일단 강한 태양빛을 견뎌야 하며 열 발산을 잘해야 해요. 말단부 길게 형성되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꼭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조류는 어떻게도 해? 뭐 합니까? 철새. 아예 그냥 지역 이동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죠. 애초에 어떻게 한다? 지역을 애초에 이동을 해버리는 이런 친구들도 있게 되죠. 그쵸?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변온동물. 변온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얘들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겨울잠 동면에 들어가죠.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 나름의 적응의 방법이죠. 적응의 방법입니다. 겨울잠 잡아라. 추울 때는 애초에 그냥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에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거. 또 이제 계절형이라는 게 있는데 계절형. 이제 대체로 이제 곤충 친구들이 이러한 계절형을 만들어내는데 나비의 경우가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비는 두 종류의 나비가 있어요. 똑같은 나비인데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호랑나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호랑나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좀 더 빛깔도 화려한 여름형 호랑나비. 자, 무슨 차이냐? 얘는 봄형이고요. 얘는 봄형이고요. 다시 눈 뜨세요. 여기는 여름형입니다. 품에 같은 종류의 나비거든요. 똑같은 나비인데 봄에는 몸집이 좀 작고 무늬가 단순해. 하지만 여름형은 몸집이 커지고 무늬가 되게 화려해집니다. 이건 바로 계절형.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형태나 색깔 등의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진드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여름에 태어난 진드물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진드물 같은 경우 이런 게 동그랗게 생겼어. 근데 가을에 태어난 진드물은 몸이 일단 홀쭉하고요, 날개 그렇게 달려있어. 같은 진드물이에요. 여기는 언제? 여름에 이런 형태를 띠고 가을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이런 형태를 띠는 거지. 시기에 따라서도 동면, 겨울날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내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써있고, 그 다음 식물. 자, 식물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식물은 낙엽을 만든다던가 혹은 내부 삼투압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체 내에 있는 녹말을 설탕이나 포도당 형태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켜요. 자,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농도를 증가시키면 아무래도 용액 농도가 커지니까 잘 얼어붙지 않잖아. 뭘 하는 거냐면 냉해를 방지하는 거지. 냉해를 방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 봄철에 보면 뭐 있어?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 뽑아내잖아요. 나무에서 수액 뽑아내지. 그걸 왜 뽑아내는 거야? 고로쇠 수액은 겨울 내내 이 고로쇠 나무가 이 녹말을 설탕이나 포도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농도가 높단 말이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뽑아내 가서 이제 먹는 거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물과 생물이라는 건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식 환경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식물의 경우에는 서식 환경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자, 식물의 종류들을 보면 서식 환경에 따라서 건생식물, 그 다음에 중생식물, 습생식물, 그리고 수생식물 등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건생식물은 수분이 많이 없는 곳, 이런 데 사는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수 조직이라는 게 잘 발달해 있어요. 저수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지. 거기다가 일부 식물들은 잎을 뭘로? 가시로 이렇게 바꿔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알로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류식물 같은 경우는 다 여기 속하는 거지. 중생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 형태를 가진 그런 식물들이 이제 중생식물. 습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뿌리가 약합니다. 왜냐면 약하게 해야 아무래도 밑에 파고들기 좋거든. 뿌리 조직이 좀 잘 발달해 있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습생식물. 뿌리가 짧습니다. 늪질에 이런 데 사는 거죠. 수생식물은 아예 그냥 어디? 물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잘 발달해 있죠.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게 각각 식물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동물은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갈매기나 이런 새들 같은 경우는 배설물로 요산을 배설합니다. 요산을 배설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요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오줌 요소 나오잖아요. 요소. 우리 오줌에는 요소가 들어있죠. 요산은 물에 좀 잘 더 녹지 않아요. 애초에 요소는 물에 좀 잘 녹아요.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을 하는데 수분이 되게 귀하잖아요. 물이 되게 귀하단 말이에요. 갈매기나 이런 애들은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 이거를 농축시켜가지고 배출을 합니다. 농축시켜서 배출을 해요. 새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낙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농도가 진한 오줌을
개설하게 되지. 낙타는 이제 사막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곤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수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러한 것들로 물을 지켜낸다. 마지막 네 번째, 기타. 뭐 토양이나 온도에 대한, 아니 온도 했죠. 토양이나 아니면 저 공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 토양 속에 들어있는 균들을 살펴보면, 토양균. 자, 토양 속 세균 분포라는 거예요. 토양 속 세균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냐?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크게 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쪽 층이 있고 아래쪽 층이 있는데, 자, 이쪽이 지표면이라면, 지표면 위쪽으로는 산소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지표면 위쪽은 산소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떤 균들이 살고 있냐면, 위쪽은 주로, 자, 호기성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친구. 얘들은 주로 산소고요. 자, 여기는 혐기성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잘 닿지 않으니까 여기는 무산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고산지대 거주자는 뭐가 높냐면 혈액 속의 적혈구 수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뭘 위해서? 대기 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체가 많이 없죠. 그래서 원활하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혈구의 농 수가 많아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저런 방법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환경 조성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알아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